면적의 88.4%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파주시. 주민들에게는 정전 70년 동안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. 집을 짓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. 이런 거 제약 조건이 상당히 많았더랬어요. 경기도 안에서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발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. 북부지역에 대한 분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게 평화경제특구입니다. 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데 각종 지방세나 부담금 감면,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.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마음껏 도약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보존하는 그 같은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드립니다.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.